자, 여러분, 이제 그 판문점 연락사무소 업무가요, 드디어 정상화가 됐어요. 판문점 선언 때, 여러분, 판문점의 평화의 집에 가면요, 서울 시각하고 평양 시각이 30분 차이가 있었잖아요. 서울이 30분 빨랐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보고, 김정은이 자기네가 바꿨으니까 우리가 다시 맞추겠다 해가지고 이제 표준시가 다시 서울 표준시로 통일이 됐어요. 일단은 시간이 통일이 됐어요. 시차가 통일이 됐고, 원래는 그래서 가끔 막 그럴 때 있었어요. 어떤 날그 규정상 오전 9시부터 업무 개시 통화를 하고 오후 4시부터 오후 4시에 그 업무 마감 통화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홀수일에는 남한이 걸고요. 짝수일에는 북한이 걸어요. 그런데 이제 평양시를 적용을 하면서 2015년부터 8월, 2015년 8월 15일부터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남한이 30분이 빠르니까 9시에 전화 걸면 안 받아. 그러다가 30분 뒤에 업무 개시한다. 그렇고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996일 만에 다행히 1000일을 안 넘겼어요. 2015년 8월 17일부터 비정상 운영이었는데, 뭐냐, 평일부터니까. 그래서 5월 5일부터 바꾸겠다고 했었는데, 이제, 5월 8일에, 첫 평일에, 드디어, 똑같은 시각에 업무 개시 전화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은 다시 통일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표준시가 드디어 통일이 됐어요. 이제 현재 서울하고 북한은 똑같은 시간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시간을 사용을 하고 있다가 일단은 이제 장관급 회담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각 국방부 장관 군의 최고위 당국자가 만나자. 그래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 구축 방안을 두고 합의를 하자. 그래서 정상급 실무회담 이런 거다 하자. 대통령들이 하자고 했으니까 이행을 해야죠. 그래서 국방장관 송영무 씨가 장성급 회담에 앞서서 일단 국방장관 회담을 하자. 장군들 회담하기 전에 국방장관 회담을 하자. 그래서 2007년 11월 이후 10년 6개월 만에 남북 국방장관 회담이 열리게 돼요. 그동안 이명박근혜 정부 동안은 국방부 장관들은 만나지 않았어요. 그렇고요. 박영식 인민무력상이 나서고요. 북한 군부서열 2위예요. 당연한 얘기지만. 군부서열 1위는 당연히 김정은이겠죠. 그래서 일단은 판문점 선언 때 공식 수행원으로 다 왔어요. 서로 만났어. 그래서 이 대북 정책관실이 국방 장관회담을 먼저 제안을 하기로 아마 할것 같아요. 그래서 남북한 군 수뇌부 간에 직통 전화 설치하고, 그리고 군 통신선의 현대화 및 복구. 그리고 이제 앞으로 DMZ하고 NLL에서 무력 충돌은 이제 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종전할 건데. 그래서 군 통신선 에 관해서는 사실 이건 근데 군전환은 좀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 군전화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우리 군대 가보면 알지만 그 뭐냐 사무실 간에 그 군전화 그 직통 있잖아요. 그 군전화 직통 있고 그 인터폰 같이 그 영내 내선 그 영내 내선하고 그 영외 중대까지는 그 내선이 있어요. 그 내선이 있고 그 그런 이제 내선이 있고 통신보안, 응? 그 통신보안 그 영내 내선이 있고 그다음에 사령부, 사령부 그 내선이 있어요. 그리고 보통 그 뭐냐 그리고 이제 그 교환대라고 있어요. 교환대는 이제 통신방 교환대가 있잖아요. 그각 부대마다 통신반이 있고 그 통신 교환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휘 통제실 뭐냐 지휘 통제실에 그거 있죠. 그 근무 시간에는 지휘 통제실에 교환대를 갖다 놔요. 그래서 그 교환대를 갖다 놓는데 그그 뭐냐 그 교환대 갖다 놓으면 이제 그 무엇이냐 그러면 이제 0번 누르면 뭐 어디 뭐 연결하는 뭐 그런 거 있죠. 자 그렇고 또 그거 연결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보통 중대급 행정반에는요, 일반 전화도 있어요. 수신 가능한 일반 전화가 있는데, 대신 전화를 걸 때는 콜렉트 콜이에요. 그, 콜렉트 콜이고, 그, 뭐냐. 또 이제 그 뭐가 있냐면요. 그 그래서 대대장실에도 보통 전화가 있고 중대장실에도 전화가 있고 그러니까 민간 전화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그때는 통신보안이라고 안 하고요. 뭐냐 그 국번 뒤에 번호 네 자리 있잖아요. 뭐내 뭐뭐뭐 내뭐 예서 예 1234입니다 뭐 이런 거 그렇게 전화를 받아요. 1234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그 받아들이고요. 그렇게 이제 받고 그래서 누굽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여간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이제 제가 그 부대 행정반에서 일할 때 제자리 앞에 일반 전화가 있었거든요. 제자리 앞에 일반 전화가 있어가지고 저는 그 일반 전화를 거기서 그냥 저는 당연히 제그 뭐냐 전화 카드 긋고 전화 카드 긋고 그걸로 전화했어요. 전화 카드 긋고 전화했고 그 근데 되게 전화로 돈 많이 쓴것 같아. 전화로 돈 엄청 많이 쓴것 같고 그렇게 돈 많이 썼고 또 이제 뭐 있냐면 그
하여간 그래서 그 전화를 하고 그 일반 전화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썼어요. 그 똑같은 공중전화죠. 공중전화 기계예요. 그 부대에 있는 그 일반 전화 그 뭐냐 통화기 공중전화에 그 있는 그 기계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쓰고요. 그리고 가끔 그 콜렉트 콜 넣으면 상대방 전화번호와 그 우물정 버튼을 누르세요 하면요. 그막그 컬러링이 들려요. 근데 달마다 바뀌어요. 달마다 아이돌 노래들이 막 나와.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어떤 날은 매월 1일마다 나는 이번엔 무슨 노래가 나오나 한번 그냥 그걸로 들어본 적이 있어요. 콜렉트 콜로. 내가 걸진 않고요. 하여간 그 이제 막 군대 있을 때그 집에 전화 시켜줘라 이러면 그 뭐냐 그 콜렉트 콜만 딱그할수 있잖아요 훈련소에서는. 그래서 나는 되게 그런 훈련소에 있을 때어 나는 근데 굉장히 그 엄청 그 상처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마침 그때가 추석연휴였어요. 그래서 사람들 전화를 안 받는 거야. 사람들 계속 그때 전화를 안 받는 거야. 그래서 그게 좀 문제가 있었고요. 하여간 그다음에 이제 자대 갈 때쯤부터는 이제 전화를 했죠. 자대 간 날부터 그냥 바로 전화했지. 그렇게 전화를 했고 하여간 그렇게 이제 전화를 하는데 약간 그 시차가 다르면요. 그 어느 쪽은 전화를 트는데 어느 쪽은 전화를 안 받아. 그래서 남한이 먼저 전화를 걸었는데 북한이 아직 8시 30분이어서 일을 안 해. 그래서 전화를 안 받아. 그리고 30분 뒤에 우리 일 시작합니다. 뭐, 아니요. 우리도 이제 업무 개시했습니다. 뭐 연락 주시라오.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도 이제 해결이 됐죠. 그리고 이제 그 군통신선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마 북한하고 연결하는 전화선하고 그 이제 한국의 그 군대 내에서 그 연결하는 그 전화선하고 아마 따로 설치할 거예요. 왜냐면 그 군전화 누르면요 그 군전화 그걸 때요 인터폰 평소에 그 인터폰 받는 그 번호 있잖아요 전화기 있잖아요 그걸로 딱그 9번 뚝 누르면 그 군전화를 걸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간부들이 이제 핸드폰을 보통 두 개를 써요. 번호를 두 개를 써서 그 이제 핸드폰 두개 써가지고 그 하나는 일반 전화, 하나는 그 군전화 그렇게 이제 쓰는데. 또 군전화를 해제하는 간부도 있어요. 근데 업무상으로는 그게 되게 복잡하고 그좀 불편하거든요. 군전화 해제하면.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뭐시냐 그 이제 전화를 하면 그 근데 이제 나중에 다시 군전화 갖고 있는 그간 행정보고관이 이제 만나면서. 그냥 편하게 군전화 누르고 띠리리 누르고 충성 김성훈입니다 해가지고 그뭐 얘기하고 그렇고 그렇게 이제 통화하고 그래서 이제 특히 소대장이 아이폰을 썼어요. 근데 이제 아이폰을 개통을 하면서 그래서 저는 군
그 군대에 있을 때 저는 아이폰을 처음 봤어요. 그래서 그 아이폰 처음 봤는데 그 아이폰 처음 보면서 요즘은 핸드폰이 저렇게 나오는구나. 그 스마트폰이 저렇게 나오는구나 해가지고 그 이제 그 이제 얘기를 하는데 스마트폰이 그때 이제 2009년, 2010년 그때쯤이니 거의 초창기였어요. 그래서 스마트폰과 관련한 그 전화 그 지침, 그래서 그 일반 전화 말고 군전화 지침 해가지고 그 군전화 지침에 대해서는 이제 좀 그게 있었어요. 뭐냐? 군전화 지침이 뭐가 군전화 지침이 뭐가 있냐면요. 옛날에는요, 전화기에 그 카메라 있잖아요. 그 카메라도 못 쓰게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막 못으로 막 폰카를 막 찔러가지고 그 폰카를 못 쓰게 하고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요즘 그렇게까지 안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군대에서 뭐가 증거로 남겨놓는 사진을 찍을 때는 이제 부대에서만 쓰는 디지털 카메라를 쓰거나 이제 부대에서만 쓰는 군전화를 쓰거나 그렇고 이제 일반인하고 연락할 때는 그 일반 전화 쓰고. 그렇게 그냥 간부들이 다 전화를 그냥 이원화를 시키더라고요. 다 투폰을 쓰더라. 간부들이 다 투폰을 쓰고, 그래서 이제 나 같은 경우는 나중에 뭐냐, 좀 이제 그 소대장이 군전화를 개통을 하면서 좀 뭐냐 부대 안에서 연락할 일 있을 때는 그냥 군전화를 썼던. 뭐 그랬던 일이 있어요. 그랬고 그런 그 통신선 문제.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지. 맨날 그 군전화 누르면 이 통화는 저기 도청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말 조심하라고. 그런 게 있었고요. 그래서 좀 회담은 앞으로 이제 수시로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무력 충돌은 그 이제 무력 충돌은 앞으로 안 하는 걸로 해야죠. 해야 되고요. 아, 오늘 세월호 일으켜 세우는 작업하네. 드디어 그 밑에 그 깔아놨던 걸그 들어 올린다고 하네요. 그 해상 크레인 써가지고 그 이제 철제 빔하고 그런 거를 이제 와이어로 연결해서 선체 들어 올리고 그 4시간 정도 걸린다고. 그래서 선체를 바로 세우면 이제 수색 작업을 쓸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안전 보강 작업 더 하고. 지금은 이제 수색 좀 원활하게 들어가려고 계속 그 선체 절단을 했었거든요. 그 선체 절단을 했었는데 이제 그또 이제 그 목포 신항에 있는 그 분들이 이제 철수하셨잖아요. 하지만 수색은 계속 그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런 이제 그런 무력 충돌 방지하고 해서는 반가운 일이고요. 자, 이제 남북 접경제 평화발전소를 뭐 만든다. 그러니까 북한이 워낙에 그 전력난이 있다 보니까 발전소를 만들어 줘야 될것 같은 그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해주, 원산, 김책 이런 데 만들어 주고 아니면 연천 이런 데 하나 만들어 주자.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북한이 발전 설비 용량이
7660메가와트밖에 안 돼요. 그래서 화력발전 설비 이용률이 근데 48.5%에서 31.6%로 줄었고요. 근데 이제 한국 수력 원자력 있잖아요. 수력은 대부분 댐이죠. 근데 이제 북한의 노후 화력 발전소는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근데 그거는 이제 알 길이 없고요. 전력난 문제 때문에 뭐가 제대로 안 된다. 약간 그런 게 있다고 해요. 그리고 평양에서 지금 사용 중인 전력의 두 배에 해당하는 전력을 써서 평화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을 뭐 수립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공업지구인 해주, 원산, 김책 이런 데는 석탄 화력발전소. 아직까지는 석탄 원료가 있잖아요. 쓸것 같기도 하고요. 중장기 협력 방안이 있어요. 그리고 연천 또는 비무장지대 여기다 만드는 안이 제기가 돼 있어요. 그렇고요. 천연가스나 경유 등의 연료를 사용해서 가스 터빈을 돌려 발전하고 가스 터빈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열을 보일러에 통과시켜서 증기를 생산을 해서 증기를 생산해서 증기터빈을 돌리는. 그래서 두 차례에 걸친 복합화력 발전소가 있어요. 천연가스를 연료로 쓰고요. 그래서 LNG 복합화력 발전소. 근데 이미 2013년에요. 동서발전하고요. 경기도 연천군청이 업무 협약을 이미 했어요. 그래서 연천은 금방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해주의 경우는 개성공단하고 해주공업단지 목적. 그리고 원산의 경우는 원산공업지구하고 금강산 관광지구 개발 목적을 쓸것 같고, 김책에는 관공업, 수산업, 관광업 등 쓰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미 판문점 회담을 할 때요,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 담긴 그 책자하고 그 프레젠테이션 영상을 USB에 넣어가지고 김정은한테 줬대요. 이미 USB를 줬대.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비핵화에 따른 발전소 건설 등 대북 전력 지원 프로젝트가 이미 여기에 담겨 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반도 전력도 같이 공유하자. 약간 이런 것 같아. 그래서 전력을 써야 돼요. 왜이그 뭐냐 이 전력과 관련된 거는요. 전력이 뭐냐? 핵심 기관 시설이에요. 특히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는 철도의 대부분이 전기가 없으면 못 다녀요. 특히 KTX는 무조건 전기가 있어야지 다니는 열차이고요. 물론 이제 디젤 기관차가 아직 조금은 남아 있긴 한데 지금 우리나라는 디젤 기관차는 이제 거의 화물 열차만 운영을 하는 수준이고, 여객 열차의 디젤 기관차는 거의 퇴역 단계거든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지금 새마을호 다 지금 그 뭐냐 그 새마을호 퇴역하고 있는 건데요. 새마을호들이 이제 퇴역을 했잖아요. 퇴역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퇴역한 열차를 이제 북한으로 운행할 수는 없잖아요. 몰라, 이제 중앙선 같은 경우는 현재 무궁화호가요. 영주까지는 전동 열차가 다니고요. 전동 기관차가 영주까지는 다녀요. 그리고 영주부터 기관차를 교체를 해요. 영주에서 기관차를 교체를 해서 가는데,
뭐냐? 그 영주에서 그 기관차 교체해서 가는데 그 뭐시냐? 그 중앙선만 그렇게 다녀요? 중앙선만 기관차를 교체해서 다니고, 아, 아직 그 경전선도 그러나? 그 경전선의 경우는요, 현재 광주 송정역에서 그 순천역까지의 서부 경전선은 전기가 공급이 안 돼요. 지금 순천에서 광양까지는 그 광양 제철소 때문에 포스코 때문에 그 이미 전철이 돼 있는 상태고, 현재 광양에서 진주까지의 그 전철화 사업이 거의 완료가 됐다고, 복선 전철화가 거의 완료가 됐다고 알고 있고, 그리고 진주에서 삼랑진까지는 그 진주에서 부전역까지는 완료가 돼 있어요. 하여간 그렇게 일단은 뭐 그래요. 그렇게 이제 그 우리나라도 이제 비전철 구간이 별로 없어요. 장항선도 이제 곧그 전철화가 완료가 되고요. 아, 물론 이제 동해선의 경우는 지금 포항에서 영덕까지는 일단 비전철을 깔았어요. 전철화를 전제로 한 비전철을 깔았고요. 그래서 이제 영덕역이 개통이 됐고, 지금 영덕에서 삼척까지를 또 연장을 하고 있죠, 동해선은. 그리고 강릉에서 제진역까지를 또 이어야 돼요. 근데 아마 이제 남부 그 연결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철도는 그 몰라, 단선을 만들든 복선을 만들든 일단 전철화가 아마 그 돼야 될 거예요. 전철화가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재 그 준고속 철도가 또 만들어진다고 하잖아요. 춘천역에서 저기 강릉역까지 그뭐 춘천, 화천, 양구, 인제 그래서 속초로 있는 그 준고속 철도를 경춘선처럼 그 준고속 철도를 연장을 해가지고 그 만든다고 하고 그 이제 거기서 이제 동해선은 만나겠죠. 동해선 만나서 그 합류하는 방식으로 아마 그렇게 이제 아마 만들게 될 거예요. 앞으로는 그렇게 만들게 될 거고, 일단은 그게 기본적인 정책 같고, 일단은 그래서 철도 때문에라도 일단은 전력을 미리 구축을 해야 돼요. 그 철도를 깔기 위해서라도 일단은 KTX가 그 전기가 없으면 못 가기 때문에 경의선하고 경원선은 일단은 최우선적으로 복선 전철화가 이뤄질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고요. 그래서 복선 전철이 필요한 거고요. 잠깐만요. 그렇고 이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주민들 전력난, 산업용 전력보다는 북한 주민이 우선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산업용 전력 중에서도 아마 철도가 우선이겠죠. 철도를 위해서 전력을 써야 되는 그런 게좀 생기겠죠. 근데 이제 그런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쓰면요, 그 건설 기간이 한 3년이면 돼요. 단기적으로 주민 전력난 해소에 있어서 이거를 만들면 돼요. 그리고 이제 나만의 노후 발전 설비들을 좀 이제 별로 남아있지 않으니까 일단은 그거를 갖다가
그거를 갖다 북한에서 그 갖다 쓰는 방법도 있어요. 일단은 갖다 쓰는 방법이 있어요. 울산의 제1복합화력발전소 설비를 이 북한으로 갖고 가서 쓰면 돼요. 그리고 북한에서 이제 무연탄이 많이 나오니까 동해 화력발전소가 아무래도 이제 북한하고 좀 가까운 데잖아요. 거기로 갖다가 쓰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전기줄 타고 북한으로 갖다 주면 되잖아. 그렇고요. 북한이 여태까지 화력발전소를 만드는 방법은 중국하고 러시아 도움이었어요. 하지만 1990년대 이후 기술 지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그런 쪽으로 그 진출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현재는. 그렇고요. 남한이 북한이 이제 앞으로 중국하고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우리나라하고 협력하는 쪽으로 그런 방향으로 좀 가는 것 같고요. 근데 북한이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전에 NLL에 손대지 않겠다 약간 뭐 이런 얘기가 한것 같아요. 현재는 평화수역 조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NLL은 기본적으로 유지하는 게그 전제. 그러니까 의견 조율을 한 적은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가장 문제 요소가 있을 것 같아요. 그 NLL 정의를 북한이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남북의 그 경제 협력 사업, 과연 이게 즉시 이뤄질 수 있을 거에 대한 여부를 한번 볼게요. 일단은 시기가 통일이 됐기 때문에요. 경제 협력에 대해서도 일단 큰 문제를 하나하나 해소를 해나가고 있죠.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 남북이 이거를 잇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특히 국제사회에서 대북제재 완화가 필요해요. 대표적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여기서 완화를 시켜줘야 돼요. 자, 그래서 범정부 판문점 선언 이행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이제 산림협력이 지금 주선이 되고 있죠. 북한이 너무 사막화가 심해져가지고 북한이 사막화가 너무나 심해진 관계로 일단은 이 산림부터 좀 어떻게 좀 해야 될것 같다. 그게 지금 약간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선적으로 가능한 사업부터 하자. 하지만 국제사회가 아직 대북 제재가 가동 중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이거예요. 다른 국제사회 정상들을 만나서 좀 제재 좀 이제 좀 약간 좀 쪼인 것좀 풀어주면 안 되겠냐. 응? 약간 이런 거를 좀잘 제안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렇고요. 그래서 일단 판문점 선언. 일단은 경의선하고 경의선이 제일 바로 연결될 수 있어요. 경의선은 이미 그 서로 개선까지는 이어놨어요. 다만 이제 안 썼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점검은 해야 돼요. 그래서 경의선은 일단은 개선까지는 바로 연결할 수 있다는 점검만 끝나면 바로 연결할 수 있어요. 개선까지는. 개선부터가 문제지. 그래서 2003년에 개성까지 연결이 됐지만 그 중단된 운행 때문에 유지 보수는 필요하다는 거. 대신에 남한은 문산역까지는 복선 전철화가 돼 있잖아요.
그리고 경의선은 앞으로 그 문제 때문에 앞으로 수송량이 엄청날 거예요. 경부선만큼. 그래서 무조건 이복선을 해야 돼요. 무조건 이복선 해야 되고, 그러니까 평양까지는 무조건 이복선을 해야, 일단 개성까지는 무조건 이복선을 해야 되고, 그 개성부터 평양 신의주까지를 그 기존 철도를 복선 전철함과 동시에 그 복선 전철 직선함과 동시에 그 고속철도를 따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2복선을 만들 수도 있어요. 자, 그렇고요. 그리고 동해선은 강릉역 북쪽으로 아직 만들어 본 적이 없죠. 근데 지금 현재 강릉역이 지하예요. 강릉역이 지하화가 돼가지고 아마 강릉역에서 쪽 북쪽으로 나가는 거는 이제 그 어떻게 만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남강릉역에서 그 강릉역으로 해서 강릉역에서 다시 북쪽으로 갈 것인가? 그 아니면 남강릉역에서 그 뭐냐, 강릉 시내로 들어가는 그 지하 구간 말고 별도로 동해선을 만들어 가지고 별도로 북쪽으로 올려 보내느냐. 그게 약간 문제가 될것 같은데, 강릉역에서 만들면 일단은 그 기존선을 연장을 할수 있고, 근데 이제 지하화를 하게 되면 강릉역에서 그 방향이 바다 쪽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그 지반 문제 때문에 지하화가 가능하느냐. 약간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건 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렇고 고속도로는요, 현재 17번 고속도로, 17번 고속도로가 현재 그 저기 평택에서 시작해요. 그 평택 문산 고속도로, 그 뭐냐, 평택 화성, 그리고 화성 수원, 그러니까 평택에서 화성까지는 그 민자 고속도로고요. 그 화성에서 수원까지는 그 뭐냐,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하고 그 뭐냐, 기존의 309번 지방도로를 같이 써요. 그리고 뭐냐, 그 서수원부터 지금 남광명까지는 현재 개통이 돼 있죠. 그 강남순환로하고 직결을 하기 위해서 그 구간은 개통이 돼 있고요. 그 서해안고속도로 분기점도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런데 현재 광명에서 그 광명에서 그 저기 서울 들어가는 구간까지는 아직 그 개통이 안돼 있어요. 아마 그 서울 강서구 쪽을 거쳐서 이제 다시 그 방화대교 쪽을 거쳐서, 아 근데 권율대로를 안 쓰고요. 권율대로 그 길을 쓰는 게 아니고 아마 거기서 다른 길로 해서 그 고양시에서 다시 그 문산까지 고속도로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기존의 자유로를 쓰는 게 아니에요. 자유로는요, 국도 77호선인데 그 자동차 전용 도로예요. 자유로는 국도 77호선이에요, 현재. 그 양화대교부터 그 양화대교부터 그 문산까지는 그 자유로 국도 77호선이고요. 그 이제 국도 77호선이 있고 이제 그거 있죠. 그래서 국도 77호선 자유로는 현재 그 자유나들목 통일대교, 그 통일대교 거기서 끝나 있어요. 임진강 그 건너는 다리 거기서 끝나 있는데, 이제 거기서 자유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일단 그게 좀 문제가 있고요. 그 통일대교 건널 때 이제 그 허가 받아야 되죠. 그렇고 그
러시냐? 저기 그 고속도로의 경우도 그래서 문산까지 고속도로 만들어. 그러면 이제 통일대교 이외에도 통과하는 길이 하나가 더 있겠죠? 그럼 이제 아마 그 톨게이트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판문점 쪽 말고요, 그 개성공단까지 가는 그 도로가 있어요. 개성공단까지 가는 그 도로가 일단은 그 자유로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일단은 그 하여간 그 도로들을 하여간 지금 길이 한두 개인가 세 개인가 있어요. 그쪽엔 그쪽을 만들고, 그리고 현재 그 세종포천 고속도로를 만들고 있죠. 세종포천 고속도로가 저기 포천 북쪽까지, 기존의 포천까지 계획 구간은 완공이 됐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연장을 해야죠. 포천에서 철원으로 연장하고, 중앙고속도로도 춘천, 화천, 철원을 연장을 해가지고, 그, 철원에서 아마 만날 것 같아요. 철원에서 만나고, 근데 이제 철원에서, 그, 이제 중앙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어느 쪽으로 올라갈지는 솔직히 아직 모르겠어요. 일단은 저기, 그, 황해도 곡산 쪽으로 올라가게끔 만들겠지? 그리고, 그, 왜냐면 중앙고속도로는 일단 백두대간 서쪽으로 갔으니까요. 백두대간 서쪽으로 가는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제 그 철원에서 이제 그 추가령을 넘어가지고 원산으로 가는 고속도로. 그러면 이제 동해고속도로도 원산에서 만나야 되잖아요. 동해고속도로 지금 속초에서 끝나 있잖아요. 그 부산에서 속초까지 만들고 있잖아요. 속초에서 끝나 있는데, 그 속초 그리고 고성, 그러니까 속초 고성 금강산, 그리고 그러니까 현재 간성읍에 고성군청이 있죠. 그래서 또 금강산 근로 해가지고 이제 원산에서 만나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은 해볼 수 있겠죠. 원산 분기점 해가지고 그 원산에서 그래서 분기점 하나 만나고, 근데 분기점이 어떻게 만날지는 아직 모르겠어. 왜냐면 그 평양에서 원산까지가 고속도로가 있잖아요. 평양에서 원산까지 이미 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개보수를 하면 어디서 그 분기점을 만나게 될지, 하여간 그것도 좀뭐 남원산, 서원산 뭐 이런 것도 만들어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동해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또 금강산에서 원산까지도 뭐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쓸지 아직 모르지. 하여간 그래서 남한 구간은요, 일단 맘만 먹으면 만들 수 있어요. 남한은 맘만 먹으면 만들 수 있고, 그 휴전선을 넘기 전 민통선 구간까지는 다 만들 수 있어요. 남한은 계획만 하면 민통선까지 그쭉 연장을 해가지고, 그 민통선까지 연장을 해가지고 그 이제 다음 나들목, 그 마지막 나들목에서 다음 구간 연장을 염두를 해두고 나들목을 만들면 되거든요. 요즘 고속도로 다 그렇게 만들어요. 요즘 남쪽이나 북쪽으로 더 만들 것 같은 고속도로들은, 동서로 더 만들 것 같은 고속도로들은 그 도로를 더 연장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놔요. 근데 이제 군산 나들목이 조금 약간 이상하게 됐죠. 그러니까 군산 나들목의 경우는 원래는 그 군산 포항 고속도로를 만들기로 돼 있었는데, 그 새만금이라는 문제가 걸리면서 그 군산 나들목의 그 동쪽의 뭔가 길이 막혀버렸죠. 그리고 익산 분기점의 경우는 그래서 원래 서쪽으로 이으려고 했는데, 그쪽을 이제 대신에 제2서해안 고속도로를 만들겠다. 약간 지금 그 제2서해안 고속도로를 연결할 계획이 세워졌고요. 그리고 당진 분기점에 가면요, 당진 영덕 고속도로가 지금 서쪽으로 저기 바닷가 근처까지 연장할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남아 있고요. 동쪽 영덕나들목은 거기서 끝나요. 그 당진 영덕고속도로는요, 영덕나들목은 진짜 끝이에요. 그 바닷가 그 가는 그 국도 7호선하고 만나요. 오히려 그 영덕나들목에서 그 영덕요금소 지나가지고 그 조금 그한 터널 한두 개 정도 지나고 나면 거기에 그 영덕 분기점은 한그 안쪽에 만들어요. 지금 동해고속도로 거기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강릉 분기점의 경우는 영동고속도로는 거기서 끝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든 거고요. 그 대신에 동해고속도로 분기점이 그렇게 됐죠. 그 동해고속도로가 그 북쪽의 속초나들목이 이제 구조를 살짝 그 바꿔서 써야 되죠. 그 구조를 살짝 바꿔야 돼요. 북쪽 구조를. 그 북쪽 구조를 살짝 바꿔야 되는 그 속초나들목이 살짝 바꿔야 되고요. 그 그렇게 되고 그 포천 그 북쪽에 그 신북나들목인가 거기도 살짝 바꿔야 되고. 그러니까 뭔가 바꿔야 될게 많아요. 뭐 동부간선도로도 현재는 장암동까지 연장이 돼 있지만 그 동부간선도로 장암동 연장은 사실 그거거든요. 국도 3호선을 이제 국도 3호선을 그 자동차 전용도로를 만들었잖아요. 국도 3호선을 자동차 전용도로 만들어서 연천까지 그렇게 만들었어요. 앞으로 추후 확장 계획이 있고 그 연천 구간도 확장 계획이 있고 그 하여간 일단은 도로는 어떻게 그 일단은 민통선 구간까지 그러니까 북한이 어떻게 지금 작업을 못 들어간다 쳐도 도로하고 철도는 어떻게든 그 뭐냐 민통선 구간까지는 남한이 독자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대북제재 결의 2371호와 2375호에서 북한과의 합작 사업을 금지하고 있어요. 2375호 18조 이익을 창출하지 않는 공공 인프라에 대한 예외 조항. 근데 이 예외 조항은 판문점 선언에서 철도와 도로를 언급했다. 근데 이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안보리 제재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남쪽 그 단절 구간을 그 뭐냐 남쪽 단절 구간을 그 남한 구간까지 복원하거나 연장하는 것은 제재 관계없이 당장 할 수도 있어요. 돈만 있으면. 단 조건은 역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합의라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동 어로구요. 그 공동 남북이 합의를 해도 유엔 및 미국의 대북 제재 위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좀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표가 있죠. 남북 철도하고 도로 연결은 지금 대북 합작 사업 금지한 유엔 안보리 및 미국의 독자 제재를 위반한 거고요. 남한 내 자체 사업은 진행 가능해요. 공동어로 북한의 수산물과 조업권을 구매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및 미국 독자 제재를 위반한 거예요. 연안 해운 협력은 남북 간의 합의만 하면 가능해요. 단, 현금이 오가거나 교역을 금지하는 물품의 운송은 안 돼요. 남북의 직항로, 합의하면 가능해요. 근데 항공기 운항은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좀 완화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뭐 인천공항에서 평양공항을 운행한다든지 김포공항에서 평양공항을 운행한다든지. 그러니까 이거는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천공항보다는요 김포공항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 김포공항에서 일부 국제선 운행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김포공항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남북 직항로는 서울에서 바로 갈수 있게 김포공항에서 그 했으면
좋겠다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렇고요. 하여간 뭔가 그냥 다 복잡해요. 그리고 미국은요, 북한에 들어간 항공기가요, 180일 동안은 미국이 착륙을 못해요. 그리고 직항로하고는 별개로 북한 내의 항로를 이용하는 것은 공역 이용료를 내야 돼요. 이 공역 이용료를 내는 것은 북한으로 대량의 현금 유입을 금지한 유엔의 제재 위반이에요. 근데 이 직항로 별개로 북한 내 항로를 이용하는 것도 필요한 게요. 이 북한 내 항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요, 우리가 유럽으로 가는 그 비행기 항로하고요, 우리가 미국으로 가는 항로가 무지하게 빨라져요. 북극점하고 더 가까이 붙어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짧은 거리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빨리 갈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거는 좀, 빨리, 이거는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북제재 해제가 먼저 필요해. 그러니까 뭐 미국하고 주변 나라들이 이건 사실 좀 힘을 좀 써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좀그 앞으로의 그 중재일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의 중재일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고요. 하여간 이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 정부 개설 아니 그러니까 정부 출범 1년 됐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딱 1년이 됐는데 그 문재인 정부가 지금 이제 그딱 1년이 됐는데 그 현재 국정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80몇 퍼센트가 80% 이상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하고 보수층에서도 한60% 정도는 그래 잘하긴 하네 약간 그런 의견을 보내주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얘기는 사실 이제 대북 정책이 굉장히 지금 그 1년 동안의 진도가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좀그 대북 정책 문제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정책을 가면 솔직히 모르겠어요. 뭐 일자리라든지 국방 정책이 전부 다그 대북 관련이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사실 이 대북과 관련된 거 결국은 통일을 해야지 통일이 되면 약간 보수층의 지지를 많이 이끌어낼 수가 있겠죠. 하여간 뭐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여태까지 1년 잘해왔으니까, 앞으로 남은 4년도, 좀 안정적으로 잘 시행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녹화를 마무리하고요. 추신수 경기 할 때까지 조금 잠깐 좀 다른 여러 가지 좀 테스트를 할겸그 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